건강하라! 강남 호준 박영환 원장입니다. 난임, 정말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난임 부부들이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저도 보람이 큰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난임 치료인데요. 여러 부부들의 사례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임신이 잘 안 되시다가 치료받고 임신을 하고 두 번째 또 아이를 저에게 치료를 받고 또 임신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쌍둥이를 또 임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항상 저에게 지분이 있다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경우를 보고 나는데요. 한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어쩌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소문을 나게 됐는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난임 상태는요, 남자가 문제일까요, 여자가 문제일까요? 옛날에는 여성분들을 너무 많이 소박하곤 했죠. 그런데 사실 남자도 문제가 1, 여자도 문제가 1,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 검사만 하면 내 정자가 바른 상태인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숫자가 없는 상태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나의 정자 C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라든지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기능적 난임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고민을 하실 때는 남성분들은 먼저 정자 검사를 받아보실 권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 같은 경우에 저는 농사로 많이 비유를 짓는데 씨를 좋은 거 골라야 되고 밭을 영양소가 많고 햇빛이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이 살살 불어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밭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씨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역할이니까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는 빼고요. 이 밭이 갈라져 있거나 영양소가 못 들어오는 황폐한 밭이라면 이 밭을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성의 자궁 문제에 있어서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이 안 좋은 위치에 있다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임신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 기질적인 문제, 즉 밭을 고쳐주면 됩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치료의 대부분을 어혈치료라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치료를 통해 가지고 자궁근육을 줄여준다든지 자궁내막증을 해결해준다든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배란을 잘 일으키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기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임신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나팔관이 아예 막혀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방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해보시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난임 환자들은요 그런 식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예요. 산전검사를 하는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데 왜 임신이 안 될까요?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농사를 짓는 밭을 비유를 드린 것처럼 영양소가 혹시 없는지 속에 거름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따뜻한 햇볕이 쬐야 되는데 그런 따뜻한 기운이 없는지 바람이 부는 이런 순환이 안 되는지를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어릴 때부터 생리통이 있었거나 냉이 자주 있거나 생리불순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오래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잘 생기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임신 훨씬 전에 결혼 전에 분들이라면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주셔야 다음 임신이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한방이 특히 더 강점이 있는데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난소에서 배란이 잘 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자궁에 착상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난자에서 배란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배란 주기가 안 맞는 경우에는 배란 주기를 맞춰주는 치료를 하고요. 난자 나이가 안 좋을 경우에 난자 나이를 젊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곤 합니다. 최근에 오신 한 분 같은 경우에 20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난자 나이를 검사했더니 40대로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오자원을 기본으로 하는 난자를 젊어지게 하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3개월 뒤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어? 난자 나이가 20대네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고 3개월 뒤까지 조심하시다가 나중에 안정기가 되니까 가족분들에게 알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배란의 문제라든지 난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란 자체를 잘해주게 하는 치료를 하고 혹은 난자 나이를 더 젊어지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궁의 착상 문제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 영양소가 풍부한 것처럼 자궁 안에 혈액이 풍부해져야 되고요.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자궁이 따뜻하게 되려면 자궁 안에도 혈액이 풍부하게 가면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바람이 솔솔 부는 것처럼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자궁 쪽으로 혈액이 잘 몰리게 하는 팔물탕이라든지 대형전 같은 처방들을 쓰게 되면 자궁으로의 혈액 유입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기승양탕이라든지 이끼전 같은 처방들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처방 들을 합방을 하고 오신 분들의 상태랑 생활 습관에 맞춰가지고 맞춤 처방을 하게 되겠죠. 그 외에 자궁 앞에는 방광이 있고 뒤쪽에는 대장이 있잖아요. 방광의 기능과 대장에서의 변비, 설사 혹은 염증 등으로 인해서 자궁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아랫배 부분 전체의 환경을 또다시 좋아지도록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난자와 자궁내막 그리고 자궁 주변의 환경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주면 임신의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요, 몸이 훨씬 더 가뿐해지고 그리고 기운도 나면서 피부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한방에서의 치료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모든 생명체는 대를 잇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습관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거꾸로 나의 몸 상태를 더 젊어지게 만들어주는, 훨씬 더 기운이 나게 치료를 해드리게 되면 임신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 배란의 문제인지 착상의 문제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병원에 맞게끔 치료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고 몸이 건강해지는 치료를 하면은 임신이 훨씬 더 쉽게 되더라,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소문이 나냐면, 어떤 환자분들 중에 군인 부부가 계셨어요. 한 분은 직업 군인이셨고 여성분은 간호장교셨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임신이 되셨는데 군인들은 2, 3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갈 때 소문을 떠내서 환자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갈 때 소문을 내서 환자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국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치료를 받는 한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치료를 받으시고 임신이 되었다는 아기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저하고 오셔가지고 인증샷도 찍고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저하고 인증샷을 찍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주변에 난임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되셔서 임신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호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